debut in 1999 as a member of the popular boy band Click B. With the exposure, he kicked off his solo activities as a singer, as well as an actor appearing in musicals and TV dramas. It's been roughly 17 years since his debut. 오정혁 씨는 사실 클릭비 이야기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. 1999년 말하면서 어색하다. 데뷔한 지 꽤 되셨어요. 올해가 이제 10. 네. 7년. 그쵸, 17년 차죠. 네. 네. 실제로 이게 실감이 나세요? 17년 차다 내가. 안 따요. 뭔가 아직 저는 한창인 것 같고 아직. 어디에 부딪혀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? 10대 때 데뷔를 하셔서 이제 오늘도 30대가 되셨잖아요. 네. 좀 달라진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. 일단 뭐 저희가 데뷔할 때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. 정말 최고의 시대였을 수도 있어요. 네. 모뎀이었죠. 네. 그러더니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. 저희도 해외로 뻗어나갑니다. 쇼미스컬. 저희가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도 아이리랑 TV라는 게 생겼는데 사실상 네. 그렇게 많이 매 앨범마다 촬영을 했거든요. 예전에요. 예.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. 과연 이게 방송이 될까? 정말 되고 있는 걸까? 라는 그런 의미. 나간다고 하고 안 나가는 거 아닌가? 왜냐면 아직 인터넷으로 잠깐만. 그런 게 확인하는 게 명확하지 않던 시대잖아요. 네네.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녹화를 하는데 이게 정말로 방송이 되고 있는 걸까? 아니면 우리나라 어디에서 방송을 하는 걸까? 이런 의심도 많이 들었었고요. 근데 왜 계속 출연하셨어요? 예? 그런 진짜 일락 같은 믿음 있잖아요. 나가고 있을 거야. 지금은 믿음이 생기셨죠? 지금은 인터넷 치면 그냥 쫙 확인이 가능하니까. 그렇죠. 지금 검색하시면 이렇게. 네네. 네. 그렇죠. 네. 저도 오기 전에 오정혁 씨 쫙 찾아보고 왔는걸요. 예. 네. 군인밖에 안 나왔어.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예. 뭐 해병대. 네. 군대 또 갔다 왔다. 예, 촬영하면서. 네. 근데 다녀오신 지 좀 기간이 됐는데 아직도 네. 검색어로 뜬다는 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. 사실은 처음부터 부담됐었어요. 아, 어떤 면에서요? 군대에 가면서 이슈가 된 게 아니라 군대에서 나오면서 군인으로 이슈가 되니까 네네. 아직도 전역하지 못한 느낌입니다. 몇 년째? 그렇죠. 계속 저는 아직도 이제 계속 진급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. 지금 그러면 어야 진급을 어마어마하게 하셨겠네. 정장 한 20몇 통은 됐겠죠. 20몇 통? 사실 연기뿐 아니라 예능에서도 많은 활약을 해주셨어요. 뭐 토크쇼 나오셔서 하신 말들이 이슈가 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신다면 해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네. 다 오정혁 씨가 하신 말씀들이에요. 네, 첫 번째 거 들려드릴게요. 사실 나는 나의 작은 머리가 싫다. 저는 정말 싫어요. 그 싫은 이유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자답다의 이미지가 아니라 남자의 이미지는 듬직하다라는 게 남자거든요. 근데 쓰면 그다지 안 작은데 앉아있으면 굉장히 왜소하게 보시고 되게 작게 보세요. 근데 그리고 사실상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막 위에다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할 때 그 힙합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얹어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하시는데 쓰면 아기가 아빠 모자 쓴 것 같은 느낌이 아 근데 그 모자는 워낙 이렇게 좀 예, 커 보여요. 예, 근데 헤드도 너무 크니까 네. 그 비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작다 보니까 안 어울리고 그러니까 예. 패션을 좋아하는데 좀 문제도 있고 큰 장애가 있고요. 예, 그리고 어디 작품이 들어가고 뭘 하더라도 저를 다 꺼려하세요. 왜요? 그러니까 상대역 배우분들이야. 네. 좀 같이 안 있으시려고 그러시고. 잠깐만. 아니요, 작으신데. 아니. 지금 순간. 아니요, 저. 말씀하셔가지고 네, 깜짝 놀랐.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남자로서 좀 듬직하지 못한 모습.
부끄러워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. 오정혁 씨의 명품 복근 유지 비법은 다름 아닌 체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네.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몸을 만들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잔인한 게 없죠.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예요. 복근의 유지 비결인 거죠. 그 알이 작아지긴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 체질이라고 하신 거군요. 네, 그래서 그 정말 말 그대로 유지하는 비법은 체질인 거고 만드는 데는 노력이 필요한 거 같아요. 혹시 그러면은 몸매라고 해야 되나요? 남자분들은 몸 이렇게 근육 만든 다음에 유지하기 위해서 왜 짠 거 피하고 술 피하고 그러시잖아요. 혹시 오정혁 씨도 그러시나요? 체질상 신진대사가 일반인의 4배 정도거든요. 4배요? 네.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시죠.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, 몸에서. 그냥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효율이 낮은.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말 하면 정말 너무 웃을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설득되고 있어요. 네. 네. 저는 괴로운 게 살이 찌기 위해서 열심히 먹어요. 밤에 먹고 와서 막 두 공기, 세 공기로 먹고 와서 와, 2kg 쪘다. 오늘 2kg 쪘네.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1.2kg 정도가 빠져있어요. 근데 네. 1.2kg는 좀 과하네요. 네. 그래서 운동을 안 하니까 주눅 빠지더라고요. 2016년 계획 혹시 어떻게 되세요? 2016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, 코, 뜰 새 없이 바쁜 거 같은 오중역으로 많이 비춰졌으면 좋겠고요. 네. 저희 회사에 비춰졌으면 좋겠고요.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매체,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꼭 브라운관이나 그런 데서 매스컴에서 비춰지지 않을지언정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저는 열심히 살고 있을 겁니다. 늘 그렇듯이. 그리고 아마 가능하면 또 올해 이제 2016년 내에도 클릭비로서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또 열심히 준비는 할 예정이지만 저희는 모이면서 한 얘기가 서두르지 말자 어디에 얽매이지 말자라고 했기 때문에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뭐 그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2016년 안에 한 번 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아마 클릭비로서의 모습도 염두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기대는 하지 마시고 염두. 좀 기대하고 싶은데요. 염두하십시오. 알겠습니다. 염두하겠습니다. 오정혁 certainly has a lot more he'd like to show his fans. We hope you enjoyed our exclusive one-on-one and be sure to keep an eye out on his future activities. 네,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정혁과 만나셨는데요. 영어가 아닐지언정 한국말이라도 제 말을 알아듣긴 좀 어려우실 겁니다. 교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올해 안에 좀 더 나아진 모습, 좀 더 절제되고 조리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 쭉쭉쭉!